서울 둘레길 4코스 18km 완주하기. 서울 둘레길 4코스를 걷기 위해 수서역 6번 출구로 나가고 있습니다. SRT 수서역 방향으로 조금 걸어가니 서울 둘레길 4코스 시작점인 대모산 입구가 나옵니다. 오늘 갈 서울 둘레길 4코스 안내도 대략 18km를 완주할 예정입니다. 자, 산행을 시작해 볼까요? 오랜만에 산에 왔습니다. 정말 좋네요. 아, 그냥 산이 생명의 장소죠.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청명합니다. 주말이라 산행하는 사람이 많네요. 벌써 2.4km 왔습니다. 식사와 화장실 이용을 위해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쪽으로 갈 겁니다. 서울 로봇고등학교를 지나서 좌측으로 가면 도시자연공원이 있어요.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고 깨끗이 뒷정리를 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대모산 숲속 야생화원을 지나서 불국사 방향으로 올라가서 우측으로 향합니다.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항상 보게 되는 백구. 불국사를 지키는 보살님 같아요. 좌측에 대모산 유화숲. 중간중간 쉼터가 많이 보이네요. 우리는 양재 시민의 숲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황토를 걷는 구간도 있고 벌써 5.2km 왔네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출발. 등산할 때 도움되는 팁도 알려주고 길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정표가 곳곳에 있어 가는 길을 찾기가 쉽네요. 아주 크고 맑은 새소리도 들립니다. 초록색 부스를 지나니 둘레숲길 4코스가 아래로 향합니다. 운동기구도 보이고 계암약수터 옆 쉼터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여기 올라가자. 여기 하는 거 같이 해보셔도 돼요. 왜냐면 느낌 때문에 그러는데요. 최대한 벌려보세요. 요거는 내가 세단한 게 아니고요. 느껴보시라는 거지. 그냥 여기. 뭔가는 제가 힘이 세면 뭔가 끌어내리는데 제가 근육을 못 쓰는 구조예요. 근육을 못 쓰니까 어떻게 이 기라는 걸 끌어주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그 기운을 미는 거고.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다시 출발합니다. 화살표가 확실하게 길 안내를 해주네요. 산길이 참 예쁩니다. 출발해서 8km 왔네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여정을 향하여
이제 다리가 좀 뻐근해 오네요. 산길을 빠져나와 양재시민의 숲을 향해 갑니다. 큰 길 쪽으로 나가서 우측에 육교를 건너야 합니다. 육교에서 우측 방향으로 내려가서 좌측길로 길가에 개망초, 장미도 예쁘게 피어 있고요. 좌측으로 조금 걷다가 우측 아래 다리를 건너면 양재 시민의 숲 방향, 우측에 보이는 여의천, 금계국이 보이고 원지교를 지나니 외가리가 보이네요. 어? 동상인가? 안 움직이네요. 무더운 날인데 다리 아래는 정말 시원합니다. 좌측길로 가면 시민의 숲이 나옵니다. 산풍참사 위령탑, 백마부대 충원탑, 목적지인 사당역을 향하는 이정표, 매연기념관을 지나서 화살표를 따라 양재시민의 숲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라 소풍 나온 사람들이 많네요. 시민의 숲을 빠져나와 매원다리를 건너고 이정표 따라 좌측길로 접어들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다시 우측 횡단보도를 건너면 우면산으로 접어드는 둘레길이 나옵니다. 산에 접어드니 다시 시원해집니다. 날씨가 참 덥습니다. 목적지까지 5.2km 남았네요. 예술의 전당 근처까지 왔습니다. 포장도로가 나오고 대성사 입구가 보입니다. 대성사 우측길로 계속 걸어갑니다. 자그마한 돌탑도 지나고 이제 3.7km 남았습니다. 작고 예쁜 나무다리도 건너고 찔레꽃인가요? 너무 이쁘네요. 정자가 있는 쉼터에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너무 공감이 가는 내용. 등산의 최적의 가방이. 아.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사당역으로 가야죠. 서울 몇 킬로 몇 킬로 걸으셨어요? 14킬로. 오. 파이팅. 최종 목적지를 향해 다시 출발. 울창한 잣나무 숲. 아니, 얼마나 머리를 많이 부딪혔으면. 소화 안 될 때 이렇게 걸어보세요.
마지막 휴식. 이제 1.7km 남았어요. 아, 이런 철탑이 있네요. 붉은 병꽃나무? 우면산 곳곳에 이런 벙커가 있습니다. 넓은 바위에서는 좌측에 서리풀 공원으로 이어지는 방배동 일대가 보입니다. 자, 산행의 끝자락에서 흙먼지를 털고 있습니다. 사당역까지 약 18km의 긴 여정을 곧 마칠 것 같네요. 우측길로 가면 사당역이 나옵니다. 드디어 사당역 3번 출구 도착! 여러분도 맑은 공기 마시며 서울 둘레길 4코스 걸어보세요.